이번 시간에는 생태적인 분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. 먼저 생존 연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. 그래서 이 1년생 그리고 2년생 0년생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, 1년생을 다시 춘파 1년초 그리고 추파 1년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춘파 1년초 이렇게 표현하면 춘파, 가을에 파종해서 1년만 사는 애들. 그러면 이 가을에 파종을 해서 여름, 가을, 춘파, 봄에 파종해서 이 여름, 가을까지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죽는 이러한 경우를 춘파 1년초. 추파 1년초는요, 반대겠죠. 이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봄 또는 여름까지 해서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죽는 경우. 그런데 이 추파 1년초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추파 1년초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넘긴다. 그러면 이 12월에서 1월이 넘죠. 그래서 이 해를 넘긴다고 해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월년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. 월 넘어간다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해를 넘기는 것들 해서 이것들은 이 생존 연한이 1년입니다. 그래서 이 동일한 계절을 두 번 거치지 않습니다. 그런데 2년생, 2년생 같은 경우는요,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그리고 봄, 여름.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.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라는 이 계절을 두 번 겹치는 경우에는 이 2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년생의 특징을 보면 이 봄부터 가을까지 이 겨울을 넘기기 전에 1년 차에는 이 영양생장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겨울 지나고 이 그 이듬해 봄 또는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생식생장을 하는 이러한 그 스케줄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2년생 그리고 0년생, 0년생은 다른 표현으로 이 단년생 식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교재 내용 보죠. 이 1년생, 이 봄에 파종하여 당해 년도에 성숙 고사하는 식물이다. 그리고 월년생, 가을에 파종하여 다음에 성숙 고사하는. 그래서 1년생에는 벼, 뭐 대두, 옥수수, 수수. 그래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들은 전부 다 1년생입니다. 그리고 그 1년생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춘파 1년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. 이 월년생, 월년생은 추파 1년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여 다음에 성숙 고사하는 작물이다. 가을밀이라든가 가을보리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늘양파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죠. 이 마늘양파 언제 파종해요?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수확은 그 이듬해 5, 6월 정도.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파종해서 그 이듬해 수확하는 것들, 이것들을 우리가 월년생 이렇게 표현하고요. 그리고 2년생. 2년생은 이렇게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, 가을,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 성숙, 고사하는 작물이다. 무, 사탕무, 당근 같은 경우는 2년생입니다. 그래서 이 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당해 년도에 꽃이 안 펴요. 당해 년도에 꽃이 안 피고 쭉 자라고 겨울을 지난 다음 그 이듬해 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단년생 작물, 다른 표현으로 영년생이라고 표현합니다. 대부분 목본류와 같이 생존 연한이 긴 작물들이다.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목초류, 홉 같은 경우는 단년생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이제 생육 계절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
파작물 동작물 이렇게 구분하겠죠. 그래서 하작물 예,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생육하는 일년생작물이다. 그래서 이 춘파 일년초 같은 경우에는 하작물에 해당되고요. 추파 일년초 같은 경우는 동작물에 해당됩니다. 예, 동작물 가을에 파종하여 가을, 겨울, 봄을 중심으로 생육하는 월년생작물이다. 그래서 여름작물, 겨울작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.